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 뒤 인근 바다에 삼중 수소 농도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전력의 분석에도 모니터링 지점 중 총 6곳에서 검출 하한치를 초과한 삼중 수소 농도가 관측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바다의 삼중 수소 농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쿄전력 측은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지만 바다의 변화가 시작된 만큼 어떤 위험이 다가올지 신중한 조사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8일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도쿄전력의 정밀 분석 결과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감추려는 건지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우리 정부의 국책연구기관들의 연구보고서 공개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경제인문사연구회 산하에 작성한 원전 오염수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가 대표적입니다. 이 보고서는 일본의 방류 계획이 해양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에 실제적,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고 한국인의 건강과 안전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보고서 공개 시 국익의 침해가 우려될 수 있다며 비공개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 오염수의 위험성을 감추기 급급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제 10일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1차 방류분인 7,800톤의 방류가 종료되었습니다. 우리 측 전문가 3명이 방류 시작 이후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당초 후쿠시마 현지 상주를 요청했지만 그마저도 관찰하지 못해 파견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출국 직후부터 지금까지 세부 활동이나 일정, 동선 등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채 깜깜이 시찰을 갔습니다. 측정 자료는 숨기고 보고서는 비공개하고 측정하러 간 전문가들까지 숨기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일본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미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매년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30년 넘게 혹은 끝을 알 수 없는 기간 동안 바다에 뿌리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국고 탕진 전문 대통령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국민은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전면적인 내각 개편 국정 쇄신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